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우라고 하고요. 지금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지 이제 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대에서 지금 식물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통 농대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1차 산업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초과학을 전공을 했고 이 농업이라는 학문에 진짜 식물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추가해서 좀더 기초와 응용이 합쳐진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플러스 지구가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기초 지식에서 한번 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가장 좋아한다고 하면은 가장 오랫동안 보고 가장 곁에 있던 식물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그 애기장대라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애기장대라는 식물이고요. 보통 냉이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생 잡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애기장대라는 식물과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식물의 성장은 식물이 한 곳에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환경에서 결국 다음 세대까지 환경과 고분분투해서 그리고 적응해서 생존하는 일종의 생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물과 빛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질소원, 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빛도 모든 빛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식물이 사용하는 빛이 있거든요. 그리고 식물이 사용하는 빛이 식물이 지금 현재 한 40만 종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식물은 우리가 눈에 볼수 없는 적외선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늘에 사는 식물들이 그런 식물이고요. 또 어떤 식물은 푸른 빛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마션이라고 거기 화성에서 식물학자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화성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빛과 물밖에 없었죠. 네, 그 조건만 우리가 잘 제어할 수 있어도 네, 식물체는 충분히 잘 자라게 할수 있습니다. 식물 형태학이란 말 그대로 식물의 형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식물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형태는 결과적으로 어떤 환경에 적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응하는 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화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식물이 공통적인 원리를 이용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게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 알아내는 일종의 뭐 진화를 연구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세포 수준에서 이 기관이 어떻게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분류학이랑 우리가 약간 이렇게 굉장히 같이 두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분류학은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라면, 형태학은 그 다르게 생긴 형태들이 어떠한 공통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물 연구의 매력은 아무래도 저는 사람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연구보다는 지구가 다 같이 건강해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약간 그좀 사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고등학교 때 보통 부모님들 뭐다뭐 의대 아니면 이런 곳을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특히 이공계 쪽에서는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 굉장히 그 속상해하셨던 게 의대를 포기를 하고 저는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대를 왜 안 가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의대 가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거나 인류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인류에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식물을 연구한다는 것은 전 세계 생명체를 지탱하고 있는 게 식물이기 때문에 아마 지구 전체를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식물 연구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식물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얻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우리가 DNA라고 하는 거 이제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DNA는 사실 화학적인 입자예요. 입자의 형태로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요. 근데 그 현상을 알아낸 게 바로 식물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바로 맨델이 완두콩을 가지고 주름진 콩, 둥그런 콩, 콩의 색깔을 가지고 처음으로 유전되는 물질은 아마 입자의 형태로 존재할 거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죠.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 의학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줄기세포도 사실 식물의 줄기, 그 식물의 줄기에서 그 어원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식물세포라는 뜻이기도 해요. 식물의 줄기세포.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또 재밌는 또 보통은 모르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 DNA는 가만히 항상 똑같은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들이 DNA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사실 식물 옥수수를 가지고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굉장히 지적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 인류의 지적 발전에. 뭐 그게 하나의 반전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생물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물량이 보통 유기물, 전체 유기물,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 보통 탄소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전체 지구에 있는 탄소의 80% 이상을 식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합쳐도 식물보다 그 탄소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구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식물이고요. 그것 플러스 지구를 육상을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든 것 또한 사실 식물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체도 사실 식물이에요. 왜냐하면 지구를 바꿔놓은 게 바로 식물이니까. 그걸 또 우리는 식물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선 식물 전공책 막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식물 생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 식물 생리학이라는 책이 그 생리학이라는 게 어떻게 자극에 반응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사실 그런 식물생리학이라는 책을 추천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의 유명한 석학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강연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아이바이올로지의 식물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들을 발견한 사람들, 직접 그 발견한 분들이 직접 강연을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하고 즐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뇌라고 하는 거는
그 신경세포들이 서로 자극을 전달하고 기억하고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근데 뿌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양분과 물을 흡수하는 기관 정도로만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점점 알려지고 있는 사실은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게 지금 두 가지거든요. 물과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에너지, 햇빛이라는 에너지인데 이산화탄소와 햇빛은 위에 지상부, 뿌리를 제외한 그 곳에서 충당을 해요. 환경에서. 근데 물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햇빛과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그래도 식물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자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자원이고요. 그래서 그 구하기 어려운 자원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습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곳으로 자라고, 그리고 주변에 다른 뿌리가 있으면 이 뿌리와 내가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식물인지 아닌지 감지하기도 하고요. 서로 화합물질을 내뿜어요. 뿌리에서 내뿜어가지고 얘네들이 너 가까이 오지 마, 아니면은 너 나랑 가까이 있어 라고 얘기도 하고, 또 플러스 미생물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모여 있어요. 뿌리에 한 2-3mm 정도 안에 토양에 있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라고 표현한 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식물이 어떻게 길어지고 그 다음에 두꺼워지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성장하는 것 우리는 항상 옆에서 보잖아요. 그 성장이 굉장히 느린 식물도 있고 굉장히 빠른 식물도 있고, 그 성장 과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식물의 성장을 이해함으로써 도대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